2026 북중미 월드컵의 첫 관문인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5-0으로 승리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예상보다 더 빽빽한 두 줄 수비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요. 한국은 전반 내내 경기를 주도했지만 의외로 쉽게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전반 44분 이강인의 크로스를 조규성이 왼발로 연결해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올린 절묘한 크로스와 조규성의 결정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득점 시작이 어려웠을 뿐 한국은 후반전 내내 골 폭풍을 몰아쳤습니다. 후반 4분 만에 이강인의 드리블과 조규성의 크로스를 황희찬이 헤더골로 마무리해 2-0을 만들었고 후반 18분에는 손흥민의 환상적인 왼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3-0을 만듭니다. 이른바 손흥민존에서 걸린 멋진 득점이었죠.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지는데요. 후반 23분 교체 투입된 황의조가 페널티킥으로 한국의 네 번째 골을 넣었고 후반 40분 이강인의 골로 대한민국은 승리의 쇠기를 박았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6만 관중의 열렬한 환호 속에 대한민국이 싱가포르에 5-0으로 승리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4-0, 베트남과 6-0 승리를 거둔 데 이어 3경기 연속 4점 차 이상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이강인과 황희찬 등 유럽파 공격수들의 골이 폭발적으로 터진 만큼 해외 매체들도 이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 USA Today는 손흥민과 황희찬이 한 팀을 이뤄 싱가포르를 5-0으로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경기에 대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대표팀의 대승을 예측한 만큼 대한민국이 싱가포르를 큰 점수차로 꺾으리라는 예측에 완벽히 부응한 경기였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싱가포르 매체들은 싱가포르 대표팀의 니시가야 다카유키 감독의 소감을 소개하며 당연한 결과였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경기 전날 니시가야 감독은 인터뷰에서 초대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다. 승부에 집착하는 경기가 아니라 좋은 기회를 주셨기에 100%를 쏟아서 최선을 다해 배우고 갈 것이라고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니시가야 감독은 이번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치르는 경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역량을 100% 발휘해 경험을 쌓고 가는 것이 이번 예선의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싱가포르와 한국의 전력차는 분명합니다. 싱가포르가 한국을 상대로 승리한 역사는 196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싱가포르 매체 CNA는 손흥민과 스타가 가득한 한국은 월드컵 예선에서 싱가포르를 5-0으로 이겼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분명한 전력차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은 진중하고 성실하게 경기에 임했고 역시나 경기는 한국 선수들이 압도했지만 싱가포르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야후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0-5로 패배하게 한 한국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매체는 경기 직후 다카유키 감독의 기자회견을 인용해 한국 대표팀에 대해 완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카유키 감독은 오늘 한국은 흠잡을 것 없이 너무나 완벽했다. 개개인뿐 아니라 팀으로도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며 극찬했고 우리도 가진 100%를 다 보여줬다. 비록 졌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카유키 감독은 과거 일본에서 선수로 뛰던 시절 경험했던 한국 축구와 현재 한국 대표팀의 전력 차이에 대해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선수 개개인의 실력이 더욱 올라갔고 전체 선수들의 전반적인 수준과 역량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더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매우 힘들었다고 솔직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슛은 그야말로 벼락같이 몰아쳤는데요. 지난 10월 튀니지 베트남과 평가전에 이어 이강인은 3경기 연속으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이번 경기를 보고 역시나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내내 상대를 괴롭혔고 한 골 1도움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RMG 스포츠는 강력한 슛, 레이저 같은 패스로 이강인은 한국 팬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날 경기 활약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그는 전반전 막판까지 이어진 교착 상태를 깨뜨리고 조규성에게 절묘한 어시스트를 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갖고 있는 자신감, 왼발 활력, 퀄리티는 루이스 에니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에게 많은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다. 그는 파리 이적 후 9경기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좋은 활약을 보이며 파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선수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축구의 미래이자 현재로 평가받는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와 슈팅을 보면 필드의 마법사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활약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죠. 경기가 끝난 후 클린스만 감독과 주장 손흥민은 이강인을 칭찬하면서 그의 성장세를 보는 것이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디아리오 아스는
입맛을 다시는 은바페, 리강인이 메시 스타일에 도움을 올렸다라는 제목으로 리강인이 라리가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훌륭한 경기력을 극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좋은 활약 중인 이강인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공격 전개 상황마다 이강인이 관여됐고 아쉬운 상황에서 이강인의 미친 패스가 나왔죠. 매체의 설명처럼 은바페 역시 이번 경기를 보고 미소를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강인은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은바페에게 극도로 애정을 받고 있죠. 파리 생제르맹은 구단 SNS에 훈련 근황을 전했는데 은바페는 훈련장에서 내내 이강인을 껴안거나 백허그하며 꼭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팀은 선수단 내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은바페가 이강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이 재미있는지 많은 사진을 찍어 공유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은 매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은바페는 훈련장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도 이강인을 자주 부르며 둘의 호흡은 점점 날카롭게 맞아가고 있죠. 루이스 에니케 감독도 이강인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니케 감독은 랭스전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은 뛰어난 선수다. 뛰어난 선수는 여러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다면서 훈련장에서도 이강인을 보고 놀란다. 공을 거에 뺏기지 않는다. PSG 감독으로서 이강인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감독과 은바페 모두에게 최고의 선수로 꼽히며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경기 선제골의 주인공인 조규성 역시 덴마크 소속팀 미트윌란에서 가장 먼저 골 소식을 전했고 황의조의 소속팀 노리치 시티 지역 매체도 골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당연히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가마차기 골이 화제입니다. 스퍼스 웹은 손흥민이 박스 밖에서 트레이드마크인 가마차기로 득점을 기록했다라는 제목으로 싱가포르와의 5-0 승리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은 영국 현지 팬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영국 풋볼런던은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에서 트레이드마크 골을 넣었지만 상대 파울로 쓰러졌다며 이로 인해 그가 치료를 받을 때 토트넘 서포터들은 큰 걱정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가 난 영국 현지 팬들은 4-0의 80분인데 왜 소니가 뛰고 있지? 소니가 치료를 받고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화가 나서 눈물이 났다. 판더벤과 메디슨이 부상당한 상황에 소니까지 다치면 정말 힘든 겨울이 될 거다. 클럽과 국가는 소니를 보호해야 한다. 싱가포르 선수들이 계속 손이를 걷어차도록 두고 봐서는 안 되라며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오는 21일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부상 없이 경기 펼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